삼성 내부 소개, 경과 보고, 동영상 시청합니다. 예, 이홍중 화성사업 회장님 소통하셨습니다. 서구 삼진 CNC 대표님 소통하셨습니다. 김창혁 대구시, 대구시 교통국장님 소통하셨습니다. 나들목은 이계서에서 박상순학교로와 연결하는 도원 나들목과 특화했으며 2019년 고가도로 사업계획을 지하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0일 현장사무실을 축조하는 우선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받고 로드에도 운반 조립에 약 15개월 본사업의 주공적인 터널 구착에 약 영남권 교통의 후 대구광역시가 더 빨라집니다. 환경. 대구광역시는 2021년 말까지 4차 순환도로에 순환부에 유치한 구간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택지 동서간 지역 균형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유치된 영향은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 구간의 폐행시간이 5분으로 25분 이상 단축되어 도심 교통 국내 최소 세계 최대 로드에서 기계골차 공법으로 시공하여 김석 회장님 그리고 관계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40년 전에 코롱에 입사를 해서 그 대구가 제2의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명함 건너 인사를 하면은 코롱 블록이 뭐하는 회사죠? 이렇게 건설 부문 그리고 예전에 종합상사 예, 반갑습니다. 대한 주무문서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 금문진 시장님께 이 1,400명의 행사를 대표해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역인지 합사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지만 거기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너무 낮다 그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에 어려움을 이렇게 되게 되죠. 참여하고 계신 우리 화성사업 이홍중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석 회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좋은 업체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0% 이상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건설업체 애로사항 또한 저양 전문건설협회 시회는 지역 전문건설 우수업체의 주권 주시겠습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정문 받으시죠. 신청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보하시죠. 하나, 둘, 셋. 양쪽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